날려. 바람에 날려. 약간 호소하듯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듯이. 먼지가 사실 아들 윤화의 노래 실력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수준급. 각종 기사에도 등장하는 노래하는 윤화. 윤화의 아빠 역시 독특한 노래 수업으로 주목받았었다. 산들산들 날리는 거죠. Wind, the fly. 바람이 나는 거야. Wind, 바람이 나는 거야. Wind, the fly. 바람이 나는 거야. 바람이 공기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해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생각이 안 맞으시면은 그 생각을 안 꺾으세요. 잘. 노래 수업이 끝나고 이번엔 두 번째 수업이다. 바로 급하게 오실게. 옷 벗고 벗고. 옷이 가볍게 하라고. 오실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하라고. 자, 몸 가볍게 하고. 첫 번째 과제는 팔굽혀 펴기. 이 정도는 윤화에게 식은 죽 먹기다. 만 여덟. 아빠의 말에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아들. 하지만 아빠는 윤화의 실력이 영 못마땅하다. 여기 바구비라고 있나? 아빠 직접 보여주겠단다. 벌레가 손 이렇게 거물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볍게 쫙 내려가.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 아빠. 그리고 윤화는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데. 윤화에게 아빠는 늘 엄한 아버지다. 이렇게 강하게 체력을 단련시키면은 노래하거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가수는 체력이 생명입니다. 가수 체력이 다른 가수 체력이 생명이지. 가수 체력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런 좋은 그 목소리 나오겠습니까? 몸이 환자인데 환자. 다섯 번, 딱 들어가. 두 번, 세게. 약하다, 파워가. 한 번 더, 세게. 당겨, 당겨, 당겨. 아빠는 외친다. 체력이 국력이다. 윤아도 이제 제법인데.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잠깐이지. 어리잖아요. 최근에 한 5일 전부터 운동 안 하더라고. 몸이 무겁더라고. 최근에 인기 취해가지고 말이야. 몸 따라 그랬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60살 아빠와 15살 아들. 언제 어디서나 독특한 행동으로 눈에 띄는 아빠. 그리고 조금은 불편해하는 아들. 이들 부자 함께 할 수 있을까?